저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살리고 기후변화를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가난하다고 놀리는 애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나서 그런 불임을 받지 않아서 너무 좋다. 아침밥 안 먹고 점심밥 기다리는 내 마음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쓴 동시입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아이들끼리 야 무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무상이라는 단어가 뭘까 선생님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야 무상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내고 먹지 않은 아이들을 야 무상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호소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차질 없이 확산하자. 확산하자. 확산하자.